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엔크림과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네요. 네, 지금은 좀 흥분 상태예요. 네. 네, 류민현 선수는 확실히 흥분 상태고 이게 안성 선수도 좀 흥분 상태인 게 좀 실수했어요, 여기서. 네. 너무 쉽게 처리를 했어요. 좀 깔끔하게 해준 면이 있죠? 네, 이거 왜냐면은 무슨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단수 기한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쪽으로 단수를 선수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끊는 게 선수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이 자충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곤란한 형태였는데 지금 굉장히 네. 좀 복잡해졌어요. 조금 지금. 전에 8대 2까지 갔던 스코어가 또 7대 3으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네. 장면이었는데 약간 시끄러워졌나요? 네, 지금 약간 여기도 시끄러워졌고 사실 이쪽도 나중에 단수 치고 이런 데 미끄러지면은 마지막 하나, 부활에 또 둘, 염려가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시끄러졌죠? 여덟, 아홉. 또 이 돌 덩치 커지면은 네. 잡히면 안 되는 돌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백이 좋은 건 분명한데 아주 깔끔하게 쉽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마치 둘, 이 상황을 넷, 즐기고 있는 듯한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쉬운 것보다 일곱,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정리가 오히려 더 재밌다 안성준 선수요? 네 오히려 나의 스타일과 맞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저라면 상상하지 네. 못하는 그 정리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미 막 그냥 쉽게 2학년 잡아두고 나서 네. 집으로 가도 많이 좋은데 여기 이렇게 흙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낼 만한 장소가 생겼잖아요, 흙도요, 지금. 류민현 선수가 아주 흥분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가라앉았어요. 뭐 지금 노타임으로 서로 그냥 아직은 흥부 상태 맞나 봅니다. 끝내면 이제 여기를 치고 나서 이제 얼핏 보면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 맞보기잖아요. 근데 단수 한 방으로 해결은 돼요. 그리고 이쪽도 이 돌이 오면서 네, 그 뭐 특히 이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는 돌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돌이 잡히면은 백돌 잡히면은 좀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약간 좀 조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바둑이. 근데 그 돌이 잡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나왔고 네. 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런 데 체라테 두면은 집으로 한참 좋거든요. 물론 이제 끝났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좋은데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모르는 흐름이 됐습니다. 넷, 왜냐하면 안성수 다섯, 선수 입장에서는 다섯,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둑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류민현 선수 입장에서 이제 공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거의 던지려고 했. 던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앞에 뭐 승부가 됐어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안쪽 좀 떨리는데요? 이쪽은 백이 거의 잡힐 것 같거든요.
백은 이제 이쪽을 틀어막고 근데 여기서 또 막히는지도 의문이네. 계속 돌파를 해버리니까 끊는 것은 이제 축이죠. 여기가 단수가 선수라서 네. 마지막 하나 축에 걸리. 둘, 셋, 넷, 어, 다섯, 깔끔하게 여섯, 이쪽도 막히지가 일곱, 않네요. 여덟, 아홉. 그러면 이쪽 수상전을 좀 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수상전만 본다면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건 작게 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있게 되면은 뛰어서 수를 늘리고 이쪽과의 수상전을 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이 정도면 넷 흙이 희망이 다섯,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생겼어요. 네. 여덟, 또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상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상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뛰겠죠?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아, 그냥 메워도 오히려 욕심을 안 부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하면 이렇게 둬서 각생하자고 할까봐 네. 그러네요 보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 수가 없죠. 이제 꼬부리게 되면은 충가고 이 형태가 이제 빅이라서. 하나, 둘, 아 그러네요. 셋, 지금은 넷, 각생도 다섯, 오히려 불만이다. 여덟, 이미 지금 이쪽 흙을 살려도 이렇게 살리면 만족인데 오히려 류미녀 선수 입장에서 각생도 내가 불만이지 그런 느낌입니다. 이 교환 자체로 백은 이제 사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해서 흙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이들만 잡을 수 있다면은 역전이죠. 네. 백이 이쪽이 다 나야 돼요 반대로.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일단 여기를 봐야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뛰고. 스코어가 또 줄었죠. 55대 45. 어, 이거 봐야 지금. 8대 2까지 갔던 바둑인데요. 아 어, 저는 이제 8대 2 역전 당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이 바둑 치면 8대 2 역전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7대 3은 바뀐 걸 종종 본 것 같은데 네. 8까지 찍고서 역전 당한 거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9는 이제 그냥 기정상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8도 역전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8대가 지금 55대 45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상전이 문제예요. 지금 붙인 수는 이제 젖혀간다면 끊어서 이 한 장 잡는다면은 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어서 둡니다. 이게 넘는 것은 이제 패싸움하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마지막 하나. 근데 늘어서 둘, 셋, 이 여섯 점이 잡혔어요. 넷, 다음이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요? 저 치고 이거 잡겠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이제 저 치거나 늘거나 그런 수법을 보고 있는 거겠죠? 저는 먼저 뭐 늘거나 할 줄 알았는데 네. 설마 이 수원 이렇게 입고도 잡아요 설마? 이 형태가 나름 탄력 있는 형태라서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수를 메워가기가 어려워요. 넷, 저 다 막아버립니다. 다섯, 어디조차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어째 빠져야 된다면 이 교환은 굳이
이거 왜 했어요? 왜 이거 하늘에서 한 수를 더 줄이죠? 늘면 이제 치받아야 하는 형태 같은데. 밀어야죠. 아 근데 일단 그래도 좀 사고가 나긴 났어요 지금. 그래도 백이 잡힌 모습으로. 네. 오 빠지는 수가. 어 근데 왜 스코어가 또 7대 3이 됐어요? 와 그게 묘수인가요 지금? 안성준 선수가 이수 두고 한번 봤거든요 류민영 선수를. 오 빠지는 수가 있어요? 빠지는 그러네요. 수가...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였네 저 친 수가. 아 빠지는 수는 이 역대급 묘수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그쵸. 네, 제가 네. 저 혼자 지금 막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아 이게 저체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메워요. 일곱. 여덟. 그 뒤에서 메웁니다 그냥. 픽이에요 빅. 아 잡을 수 있었던 돌이. 네 빅 나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쥐 다 들어가고. 어 예, 잠시나마 아~ 제 혼자 막 네, 감탄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정말 괜한 손찌검을 했군요. 이 젖힌 게 말도 안 되는 대학수가 돼서. 어 이게 다시 또 7대 3까지 돼버렸네요. 아, 다 만들었다가. 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흑 선수 빅이겠죠, 그래도? 네, 여기서 손을 빼도 빅인데. 네. 근데 지금 귀실리가 다 들어가서 여기도 다 두텁게 막혔고. 아, 이건 다시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 사이에 장고판이 일곱, 끝났다고 하네요. 여덟, 아홉. 네, 장고 대국 종료가 됐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가 승리한 것이죠. 박민규 선수가 또 연승을 이어가는군요. 아, 대단합니다. 우지명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인터뷰 때 박민규 선수가 아, 네. 뭐 다른 샵 다 져도 바둑리그만큼은 이기겠다. 올해 이제 박진수 선수가 또 핫하잖아요, 오지명. 네. 그 뭐 박진수 선수보다 더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무려 4연승입니다. SK앵클의 보물이죠, 이제. 아, 정말. 이런 오지명 있으면 팀이 성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이었죠? 네. 한태 선수가 이제 물가정보팀 오지명에서 뭐 1지명급 성적을 내주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물가정보팀은 아쉽게 아,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못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 네. 어 근데 뭐 올해 SK는 지금도 성적이 좋고 네, 팀 전력이 탄탄해서 오지명이 이 정도 해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장민규 선수 그 기세를 이어가네요. 네, 이 세레머니, 네. 세레머니 좀 자주 보는데요. 오늘도 이겨줍니다. 오지명 네.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2대9의 승리로 SK 앵크린이 네.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다시 2대1로 SK 앵크린이 앞서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류민영 선수가 너무 아깝죠. 네. 뭔가 다 왔는데 역전이. 안성준 선수는 잠깐 자리를 비운 모습이고요. 예, 화장실을 1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시 예. 그 감탄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정말 수상 전에 맥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다시 본다면 이제 밀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꼬부리는 건 치중가고 넘어갔을 때 아까 이게 흑은 네 수였고 백은 세 수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는 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를 늘어서 최대한
넓히고 이 안을 다 공동수로 만들어서 빅으로 만들어버리는. 뭔가 틀어 막아서 궁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어주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게 좀 수익기의 유연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성준 선수가 이런 묘수를 또 잘 찾아내요. 뛰어난 수익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제 4차전 들어가나요, 이제?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바둑이 지금. 다시 또 덤벼야죠. 네, 여기 약간이나마 근데 뭐 듣는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사실은 이쪽이 오히려 대기 들으면 들어 밀어도 선수거든요. 이렇게 돌려치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 다섯 치면은 둘 잡혀요. 셋, 넷, 다섯. 그런데 뭐 이런 다섯, 거 아니면은 역전이 일곱, 안 되니까. 여덟, 아홉. 류민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흔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 나와서 끊었을 때 느낌은 아니에요.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그래도 될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초 바둑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훨씬 덜 복잡한 둘, 거죠. 네. 넷, 다섯, 여섯. 7, 8, 9 그냥 지금 아쉬움에 포기하지 못하고 두어가는 것일 뿐.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걸리는 코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여기를 밀면 만사형통인데 여기 안 밀고 있다가 그냥 잡으면은 없다고 보고요. 네, 여기를 돌려쳐요.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끊고 이제 여기 나가면은 다시 치고 나가면 여기 딱 치는 순간 걸렸죠. 딱 걸렸네요. 근데 유일하게 이 코스밖에 없어요. 걸리는 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안 나가고 때려도 돌려치기 당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네. 이 석점 잡히면은 여기까지 다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밀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만사형통. 네, 더 이상의 뒷맛을 노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뭐 젖혀도 일곱, 되고. 여덟, 아홉. 네, 지금 뭐 굳이 어렵게 둘 필요도 없다. 집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1달락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살려야 돼서 이렇게 두고 살았다가 볼게요. 그냥. 네. 살았다 보고 이렇게 이 정도만 했다고 하나, 보고 둘, 이래도 100에 남겼을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는 정리하고, 거예요. 만에 시연에 시 80, 86 90밖에 안 돼요. 90집밖에. 20, 30, 40, 50, 50, 50, 60, 70, 80, 90, 90. 100은 거의 100인, 100집인데 흙은 90집밖에 안 납니다. 굳이 뭐 더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은 뭐 결정적입니다. 근데 류미 선수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젖힐 걸로 그냥 늘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냥 잡았다면 이거 잡았으면 그때는 역전이에요. 이게 안팎으로 매치 어차피 잡아도 이 정도밖에 안 당해요. 실전처럼밖에 안 당하는데 그냥 잡은 게 이제 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살려면은 귀가 이제 귀의 준이 바뀐 거고요. 이제 안팎 20집이 넘게 차이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히려 백 쪽에서 이쪽을 더 크게 키워가는 작전을 짜면서 하나,
이쪽 좌기 쪽이 네. 최후의 전장이 되는 다섯, 그런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여덟, 시점처럼은 아홉. 너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9대 1이 떴군요. 예. 아무튼 반면으로도 백이 네. 남기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둬가지고. 와, 은성준 선수도 이 바둑 역전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네, 이 바둑 졌으면은 네. 최초로 마지막, 8대 스코어 하나, 뒤집히는 네, 그런 바둑 될 뻔했어요. 아, 네, 많이 괴로워하네요. 네.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도 더 클 거예요. 네. 자, 다시 강동윤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그동안 좀 마지막. 진행이 됐는데 하나. 바둑 또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굉장히 잔잔했던 여섯, 바둑인데 일곱, 지금은 잔잔한 것 같지가 않네요. 좌변이 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죠? 왜 뭘 내주고 지금 여길 얻은 거죠? 여기 내주는 여기는 네. 여기에 비해서는 좌변에 비해서는 상변은 훨씬 작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은 네. 이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바둑도 80대 20이에요. 마지막. 네. 하나, 이거 백집이 일단 너무 크거든요. 셋, 이 대마를 잡아야 되는데 네. 일곱, 백두 차례죠? 아홉. 네, 잡히기가 어려워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점이라도 잡으면 좀 개가라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옹색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거는 백도 꽤 크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이 이돌까지도 살리겠다. 이렇게 선수잖아요, 지금. 네. 그럼 전체를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잡기 힘들어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급수초는 이런 데인데 치받았을 때 물론 백도 확실한 두 눈은 안 났지만 여기만 붙여도 또 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잡기 힘든 말로 보여집니다. 뭐 혹시 뭐 이런 맛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폭을 버틸 때 이쪽으로 달리면 네, 수가 안 난 형태이죠. 네. 맛이 있다면 80까지 스코어가 나오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젖혀서 구수가 성립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끊는 것은 이석점이 안 잡힌다는 얘기인데 애매하네요. 이게 들으면은 또 막아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이건 또 묘하게 잡히는 모습이고요. 먹여치고 칠 때 이쪽을 잇기가 힘들죠. 이교환이 돼 있어서. 근데 일단 시간도 없고 확실하다. 이교환이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강대호 선수는 뒤로 막아도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안영이 많이 파워가 됐어요. 오늘 스코어가 80대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지네요. 춤을 추는데요. 65로 내려옵니다. 저치는 수를 하나, 생각 못했다. 둘, 뭐 그렇게 해석을 넷, 해야겠죠. 넷, 저도 못 봤거든요. 다섯, 저치는 수가. 여섯, 그럼 이거는 여덟, 상당히 아홉, 이제 안영이 파워가 돼서 탄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이 대마 전체가 이제 승부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은 눈 모양이 아까와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네, 많이 나요. 네. 지금은 여기가 한 집이 일단 이렇게 두면 나긴 나거든요. 집어서 두기에는 잡히죠. 네. 근데 이쪽에서 선수 한 집이 마지막, 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날려나요? 다섯, 여기 키워주기고 일곱, 여덟, 아홉.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이건 안 봤습니다 지금. 일단 뭐가 뭔지 모르는 바둑이 돼버렸어요. 대맞싸움이 돼버렸네요. 네. 네. 자, 안성준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 종료가 됐습니다. 뭐 마지막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결과는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안성준 네.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좀 초반으로 돌아왔네요. 지금 안성준 선수는 이쪽 사는 수를 좀 노리고 있었다. 우변 쪽 사는 수를 노리고 있었고 그것을 또 류민영 선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좀 급하게 네, 이쪽을 지키면 당연히 이제 살려가겠죠, 이쪽을요. 서로 급하게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공방전을 펼친 것이고요. 선수 싸움에서는 흑이 이제 우변을 먼저 갔지만 이쪽 나와 끊겨서 좀 곤란했다. 그런 복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 류민영 선수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어요. 네, 지금 머리도 네. 많이 쥐어 뜯은 것 같고. 오늘 좀 네. 자책 할 만한 좀 내용이었어요. 이게 좀 평소에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실수들이 나와서 네, 안성준 선수의 승리입니다. 주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안성준 선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안성준 선수가 3승 1패가 되고요. 류민영 선수도 이제 사지명으로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네. 오늘 패배로 이제 3승 2패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는 SK 엔크린에서 챙겨가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판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 하나. 결정적인 셋, 형세까지 네. 갔다가 다섯, 스코어가 다시 내려온 네. 모습인데요. 네. 시작은 잔잔했지만 네.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는 가장 재밌는 상황입니다. 고기 찝는 수가 또 묘수인가요? 맥인가요? 탄력을 없애는 수인가요? 오늘 좀 묘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면은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한 집이 나요. 투수 한 집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 한 집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집은 수는 여기 집을 못 내게 하는 거죠. 네. 바로 마지막. 이쪽으로 급하게 하나, 들어갔기 둘, 때문에 셋, 그렇다고 이, 넷,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곱, 상당히 위험해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 백급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타협도 있고 이 타협이면 누가 이겼을지 이건 그래도 크게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 타협을 지금 흑이 할 것 같아요. 때릴 수가 있을까요? 때리고 여기 두고 이쪽까지 뚫리는 건 좀 아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연결할 수가 있을지 있는 것이 선수예요. 여기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다 잡히겠네요. 그럼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타협해야 됩니다. 네. 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은 하나, 여기까지 둘, 들어갔어요. 셋, 넷, 집이 다섯, 엄청 붙었어요. 네, 뭐 개관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크게 들어갔습니다. 또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결국은 오리무중이네요. 네, 이영구 선수가 다시 또 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정동윤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티브로드와 SK앤크린의 경기. 뭔가 대마 싸움으로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이건 좀 더 봐야겠어요. 오늘 선수들 네. 여럿 머리치어 뜯네요. 정동윤 선수도 이게 이렇게 되는 바둑이 아니었는데 네. 뭐 반대로 말하면 이영 선수의 젖히는 수와 뭐 찝는 수 이런 것들이 날카로워서 생각보다 큰 득점을 했어요. 7, 8. 네, 그쪽은 넘어가야 되고 그나마 위안인 것은 그 과정에서 이쪽 백도를 살렸다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백의 위안이라서 이 형세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스코어는 여전히 100쪽인데요. 네, 그런가요? 지금 아마 지금 형세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쪽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황을 아닙니다. 보고 있다가 50대 50이에요. 그 정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딱 봐도 크게 들어와서 만만치 않은 바둑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14, 16, 18, 20, 21, 23, 30, 40, 45, 46, 70. 두터워요. 20, 30, 36, 42, 50, 60. 그러니까 집은 그래도 100이 아직 괜찮네요.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단수 치니까 여기 젖혀버렸네요. 그러니까 흙이 약간 욕심부렸어요. 지금 여기를 원래 막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쪽 한 방 당하는 게 싫어서 단수를 친 것이거든요. 근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한 방은 좀 아픈데요. 둘, 셋, 넷, 다섯, 뭐 끊는 것 같은 게 안 되겠죠? 일곱, 여덟. 한 방 아팠어요.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굴복시켜야 되는 모양에서 이거는 좀 터져 나오겠네요. 네, 젖히고 네. 오히려 나중에 부침당하고 당하잖아요. 이쪽에서 이영호 선수가 오히려 좀 실점을 했습니다. 중앙 쪽에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하나, 폭이 사라져 버렸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네. 이 한 방으로 이미 득이에요, 지금, 백이. 아까는 막았을 때 손 빼면 이쪽을 호구쳐서 네. 전체 사활이 걸리는데 좀 단수 하나만 쳐두더라도 살아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더 둘 수도 있고요. 지금은 끝내기가 큰 자리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많이 넷, 있습니다. 다섯 이런 데도 커 보이고 일곱 중앙 여덟, 뭐 이런 데 하나 아홉, 가는 것도 커 보이. 네, 그렇죠. 지금은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거죠. 득인가요, 근데 열쇠 집 너 열 딱 똑같은데 네. 바꿔치기 하는 편이 더 두텁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제 백이 살려가면 이쪽에도 약점도 노출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집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네. 여섯 집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집이잖아요. 백집이 된 게. 흑이 여덟, 열하나, 열, 열두, 열세 똑같아요. 그런데 흑 쪽에서 더 두터움을 얻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수가 선수였. 구수를 보고 있었네요. 이게 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수가 있네요.
아,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아 지금 이거 바꿔치기한 네. 바꿔치기에는 원래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막는 것과 하나, 둘, 잡으러 가는 셋, 것이 맛보기다. 네, 다섯, 여섯. 어, 가만히 있는 수가 안 보이죠, 근데. 여덟, 아홉. 네, 지금 강도현 선수도 이 수를 생각을 못했던 걸로 보여져요. 어, 이거는 그러면 바꿔치기가 아니고 그냥 네. 100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100만 들어가면 승부 끝났죠. 이것은 흑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은 네. 이쪽도 살리고 이쪽도 살려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마지막 네, 찝겠죠? 걸려 있어서. 어... A와 B가 지금 맞보기거든요. 스코어가 이제는 오히려 이영구 선수 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도 80대 20까지 나왔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어 그러면은 어, 그 4국이 그 8대 승부 뒤집히는 그 첫 대국이 될 줄 알았는데 최초의 선수가 하나, 안성준 둘, 선수가 아니라 네. 강동현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 8대2가 강동현 선수가 못 둬서 뒤집힌 게 아니라 이영호 선수가 잘 뒀어요. 근데 저희가 본 뒤로는 네. 계속해서 날카로운 수법들을 찾아냈고 이 공격을 아주 정교하게 했거든요. 야, 그 가만히 있는 수가 있네요. 엄청난 노림을 가지고 있었네요, 보니까. 뭐 애초부터 이 있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위험했던 돌이었네요, 백돌이. 물론 네. 이 우변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 이제 있는 수가 둘, 말을 하는 겁니다. 셋, 우변이 살았으면은 이 넉점 잡는 거는 여섯, 흑이 안 돼요. 네. 여덟, 아홉. 네, SK 앵클린 대단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신한 천일염을 상대로 5대0 네. 승리.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이영우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티브로드는 또 강팀이잖아요. 강팀 상대로 4대1 승리. 마지막 특히 나중에 하나, 이제 플레이오프 접전을 둘, 셋, 펼칠 팀이라서 네. 네. 다섯, 이게 4대1 스코어는 상당히 크거든요. 아홉. 1승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앵클린. 사실 1라운드 때 이제 라이벌 정유사 더비에서 킥스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상당히 뼈 아픈 패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약이 됐어요, 보니까. SK 앵클린이 또 휴식기 동안 네. 이 전지훈련 다녀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길을 바꿔 온 것 같은데요. 네, 전지훈련 가서도 또 좋은 기도 많이 받아오고 네. 첫 판에 워낙 아픈 패배 당하고 나니까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독기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수 선발 완료됐을 때 SK 앵클린이 강팀에 들어갔었나요? 마지막. 어 물론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했죠. 네. 근데 뭐 이제 플레이오프 정도는 일곱, 그래도 올라갈 팀이지 않냐? 네. 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도대체 몇 집입니까? 계산이 몇 집?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뭐 이런데 갑자기 수만 안 나면은 네 물론 중앙은 조금 경계선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근데 일부러 이런 건 안,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자리였네요. 당연히 이어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을 봐야지. 네 이거 여기 뭐 조금 더 생긴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냉정하게 마지막. 계산을 하나, 해봐야 될까요? 둘, 셋, 넷. 그나마 여섯, 위안인 것은 이제 백기 선수를 잡고 일곱, 이제 큰 끝내기를 여덟, 아홉.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되게 생각지도 못한 집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열, 열둘, 24 집이 났어요. 마흔, 45, 50, 57, 67, 네, 70, 75, 18, 80, 88, 89,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12, 14, 20, 25, 30, 32, 34, 44, 50, 마지막 하나, 58, 둘, 66, 셋, 70, 넷, 72, 74, 다섯, 아, 여섯, 이건 차이가 좀 일곱, 납니다. 아홉, 10집 이상. 네, 10집 이상 차이가 나네요. 100선이라고는 하지만 네. 뭐 뒤집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뭐 기적적으로 이쪽에서 수가 나지만 않으면 이렇게는 다 선수인데 여기서 수가 보실까요? 이렇게는 선수인데 마지막 하나 둘 낼 수 있을까요? 셋 너무 넷, 좁은 공간이긴 다섯, 한데요. 여섯 일곱 여기서 또 수가 나, 만약에 네. 난다면 뭐 올해 묘수상 받겠죠 지금. 자 스코어가 재밌네요. 75대 25인데. 80이 한번 역전이 되니까 80을 굉장히 조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네. 1로 끊으면 안 되네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서 마지막 네. 하나 이제 따내야 되잖아요. 셋 그럼 이쪽 빠져나간 넷, 수가 성립합니다. 다섯 잘 여섯, 받아야 돼요. 일곱 저 치면은 여섯, 이렇게 아홉,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네. 빠져나갔을 때 이쪽으로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애매한 데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끼우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는다면은 이쪽으로 끊어서 이제 따는 것은 걸리죠. 마지막 하나 여기 끊는 순간 걸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 짠이 이렇게 이었을 때 또 걸려요. 아홉. 그래서 지금은 받는 것이 정수고 백 입장에서는 이제 한 집 득본 거죠. 흙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백 집이 한 집 더 생겼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 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둑이 아니에요. 보다 큰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네. 우변밖에 없는데 도저히 수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거기밖에 없는데 양단수를 쳐야 돼요. 뭐 이런 간단한 실수를 할 리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네, 이걸로 별일 없고요. 이 바둑은 이제 중반에는 잠시 놓쳤지만 저희가 이제 보는 순간부터 이용호 선수의 공격이 네. 뭐 말도 안 되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날카로웠죠. 네. 사실상 무승부가 하나, 끝난 거 아닌가 둘, 싶을 정도의 셋, 네. 네. 바둑으로 다섯, 느껴졌었는데 여섯, 일곱, 여덟, 그것을 그냥 공격으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뭐 상당히 신중하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이제 많은 선수들이라서 특히 이영호 선수는 이겼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더 천천히 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겼다고 느꼈을 때는 네.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너무 신나서 이제 푹 나가거든요. 셋, 그러다가 이제 넷, 다섯 떡수 나와가지고 역전 당하고 그러는데 여덟 가장 아홉. 조심해야 될 순간이긴 하죠. 네. 네, 9-1 아, 찍어주네요. 드디어 90이 네. 나왔네요. 우변도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더 이상은 해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끝내기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요. 네. 스케인 그린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2위 자리까지 단독 2위죠. 마지막 하나, 올라가게 됐습니다. 둘, 셋. 네. 이제 정관장 황진단의 뒤를 바짝 쫓아서 네. 압박을 하겠네요. 내일이 또 정관장 경기잖아요. 자, 정관장 황진단의 첫 패점을 안기게 될 팀이 또 어떤 팀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한국 물가정보 네. 팀이거든요. 한국 물가정보 팀도 상당히 강팀이에요. 이렇게 좀 탑3 안에 들어가는 팀인데 네. 오더도 한국 물가정보팀이 좀 잘 풀린 느낌이 있거든요. 내일이 좀 위기거든요. 근데 워낙 기세가 좋아서 지금 농심배 이제 선발전 예선 결승전에 신진서, 김명훈, 한승주 세 명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는 선수가 총 6명인데 그 중에 네. 3명이 정관장 황진단 선수예요. 네. 8. 그러니까 정관장 팀이 뭐 국가대표 팀이나 뭐지.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최근에 기세가 아주 좋은 선수들이죠. 뭐 진단 생각을 안 하고 들 거예요. 우리 팀에 질 수가 있어. 뭐 그런 느낌으로 둘 텐데 내일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네, 강동원 선수도 목이 타죠. 지금 분명히 다 잡은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역전을 당한 거지 하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역전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뭐 그런 이런 자리인가? 뭐 젖히는 수가 통하네. 그리고 뭐 나중에 찝는 수가 좋은 수네. 하다 보니까 그냥 흙이 이겼거든요. 뭐 강동일 선수가 실수를 해서 네 역전당해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나 마치 둘, 셋, 이렇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은 여섯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역전 패도 아닌 것 같고 딱 그 몇 수전만 보더라도 흙이 될 것 같지가 않았는데요. 네. 나중에 이 4활 공방은 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지금도 뭐 모를 거예요. 지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정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겼으니까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끝내기는 여기거든요. 이영호 선수는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네. 보이는 대로 지금 이 봤는데 워낙 신중한 선수라서
마지막 계속 확인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둘, 셋, 아마 그 자리에 두면 던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네요. 도저히 줄 맛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백이 뭐 처리하기가 네 아무도 두고 싶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던질 것 같은데 한 치 더 두나요? 둘 맛은 안 나지만 때려내네요. 이건 근데 도서 이제 손해를 오히려 봤죠. 지금 이렇게 백집이 너무 줄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럼 차이는 많이 나겠네요. 네. 네 한 수 두고 던지네요. 아, 네 강동윤 선수가 돌을 거둡니다. 손이 어디로 갈까요? 이쪽 좀 복귀를 해볼까요? 그 전으로 돌아갑니까? 중간에 이쪽으로 지킨 손을 이렇게 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렇다면은 이쪽 맛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드리오만 이제 이쪽 끊기는 수가 이제 성립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흙도 붙여서 둔다면 안에 살 수 있는데 이 바깥쪽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돼요. 지금 바깥쪽이 공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들여다봐서 이 석점만 잡겠다. 네 그런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석점 잡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뭐 당장 잡지는 않겠죠. 그때는 뭐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이제 어려웠던 바둑을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승리를 네. 걷어냈습니다. 자, 상대의 빈틈을 짚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미 뭐 팀의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영구 선수가 또 승점을 보탰고요. 네, 네, 이로써 상대 전적에서도 한 발 네. 앞서 나갔습니다. 7대6으로. 네. 자, SK 앵크린이 이번 라운드도 아주 두둑히 선수를 챙겨가는데요. 4대1로 팀프로드의 승리를 거둡니다. 네. 네, 뭐 지난 라운드 5대 0 완봉승 굉장히 기세를 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대 0, 4대 이 엄청난 폭발력, 화력을 보여주면서 네. SK 에너지가 이렇게 힘이 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듯이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들도 다 시원시원했고 아주 화끈한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SK 앵크린이 티브로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4승이나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1, 2, 3지명이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박민규 선수가 이제 뭐 거의 폭주 기간차예요. 거의 뭐 폭주하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SK 앵크린의 기세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K 크린과 상대하게 되는 팀의 오더도 굉장히 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하나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든 팀이죠. 자, 순위 변동도 있었죠. SK엔크린이 3승 1패 2위로 올라서면서 정관장 황진단을 바짝 뒤쫓게 됐는데요. 팀으로는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 승수 보이시잖아요. 네. 14승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장이 4승인데 14승인데 3승 1패 14승은 같은 승수에서는 항상 앞설 수밖에 없는 네. 그럼 엄청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경기 만에 9승을 챙겼으니까요. 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SK 엔크린입니다. 주장 안성준 선수 만나보죠. 네, 승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바둑 정말 어마어마했죠?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초반에 좀 싸움이 좀 불리하게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그 상대가 그 큰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EA 마건수죠? 네네. 중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안성주 선수도 깜짝 놀랐나요? 네, 저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원래는 바둑이 좋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네. 거기서 한 번에 확 좋아져가지고 네 좋아. 근데 네. 마지막에 뭔가 또 위기도 있었어요. 그 상변에서의 네. 과정에서 뭔가 상당히 복잡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 갑자기 너무 횡재해가지고 네 좀 쉽게 가겠구나 했었는데 착각한 다음에 약간 좀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바둑이 좀 많이 좋아서 잘 처리됐던 것 같아요. 그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원래? 원래는 각생 아니면은 실전처럼 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선 젖히는 수를 이제 생략했으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였죠? 3-3으로 젖히고 나서 1선 빠지니까 100이 잡았잖아요. 네네네. 그냥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요? 저는 맞고 그 3-3 둘 때 6쯤 내고 살려고 각생하는 하고 네. 네. 시점과는 이제 꽤 큰 차이였을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둑은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두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SK엔크린이 지난 라운드 5-0 완봉승을 거두고 오늘도 4승을 또 챙겼잖아요. 네네. 전지훈련 효과가 톡톡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지훈련이었나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본 가세요. 네. 이제 등산하는 일정도 있었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 산에 그 기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팀 선수들도 다 기운을 받은 것 같고 저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SK엔크린 뭐 기세를 타고 있는 만큼 올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강팀 SK엔크린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당연히 넣어야죠. 네. 지금 단독 2위고 정관장 다음으로 기세가 좋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이 화력을 누가 잠재울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정관장 황진단이 바로 내일 출전을 하는데요. 내일 오더 살펴보죠. 자, 워낙 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이라 정말 화려한 대진이네요. 그러니까 내일은 네. 내일도 제가 중계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놓칠 판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식의 중계를 이제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장고대국도 기대가 되고 2국도 재밌을 것 같고 4국도 이창구 원성진 선수의 대국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한 판도 빼고 싶지가 않아요. 네. 화려한 두 팀이 만난 만큼 정말 화려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주말 경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